자, 이제는 중부와 그 북동부와 동부를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내가 네모나미 길다 말았는데, 아까 요줄 있죠? 네브라스카랑 사우스다코타 요 사이에 있는 요 선, 요 선이 쫙 따라왔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미를 그립니다. 얘랑 얘랑 거의 너비가 같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멈춰주세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 얘가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가 될 앤데, 얘는 잠깐 이렇게 놔둬. 그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렇게 세모나게 돼요. 여기가 조그만 이렇게 세모나미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메릴랜드예요. MD 메릴랜드. 얘가 웨스트 버지니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버지니아. 그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를 따서 이름을 따서 버지니아라고 불렀어요. 버지니아.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인데 아까 요 선보다 요선이 아니라 요선. 요선을 맞춰서 우리가 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선보다 약간 밑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그냥 똑같이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려줘.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여기 이제 켄터키를 그려야 되는데 이 켄터키는 그냥 모양을 외워야 돼. 켄터키는 여기서 한 요쯤 시작해가지고 약간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켄터키는 그냥 모양을 가장 모양이 좀 약간 힘들어. 모양을 그냥 외워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볼록 나오는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는 오하이오가 되고요. 여기는 두 개를 또 나눌 거예요. 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쫙 해주면 여기는 일리노이, 여기는 인디애나. 여기는 IOILIDIN 인디애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 LMNOP 할때 L 먼저 나오고 N 먼저 나와야 되는데 O가 이쪽으로 나왔네. 그래서 I로 시작하는 애들이 다 있고 O만 새치겠다. 그래서 L, M, N, O 이렇게 새치겠어요. 얘가 왜 새치겠냐? 여기 오하이오가 자기랑 똑같은 애 생긴 애가 비슷한 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기분 나빠서 새치게 한 거야. 얘는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얘가 오하이오. 일리노이는 여기가 인디애나폴리스, 여기는 스프링필드, 오하이오는 컬럼버스, 오하이오 이렇게 주도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요 위에서 여기 위에 호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호수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그리냐면 벙어리 장갑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벙어리 장갑을 조금 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호수가 있어요. 위에도 호수가 있어요. 여기도 호수 있고 여기도 호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호수 다 그려. 여기 호수 있고 이 호수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얘도 호수 있고 얘도 호수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가 여기에도 호수가 더큰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 약간 산처럼 생겼어. 이렇게. 여기 5대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Superior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아직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호수를 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얘가 바로 마디슨의 뭐 다리 그 영화로 유명한 매디슨 위스콘신 여기가 위스콘신이에요. 자 여기는 미시간인데 자 랜싱 미시간.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세모나미 부채 모양이 생겨. 여기도 미시간이에요. 여기도 미시간. 그래서 미시간 두 개로 잘려 있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돌아가서 이 호수가 꼭지점을 달고 있는 얘 네모나미 얘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는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뉴저지. 뉴저지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델라웨어. 복잡해. 자, 그 다음에 뉴저지 위에서 쭉 올라간 애가 있어요. 얘가 뉴욕이 될 건데 뉴욕이 뉴저지 위에 이렇게 덮어줘요. 덮어줘서 쭉 올라오다가 여기 강가가 있잖아요. 이 강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와서 딱 연결해주면 이게 뉴욕. 뉴욕이 유명한 게 맨하탄이잖아요. 이게 맨하탄 그쪽 섬이에요, 섬. 근데 뉴욕의 주도는 맨하탄이 아니라 알버니예요, 알버니. 알버니가 딱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다음 바로 위에 여기를 감싸고서 이렇게 올라줄 거예요. 그리고 여긴 네모나미 이렇게 그릴 건데, 얄쌍한 네모나미.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가 클라운, 뭐랄까, 광대 부츠 마냥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눠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되지? 얘가 버먼트가 되고 얘가 뉴햄셔가 돼요. 뉴햄셔. 그럼 여기 밑에 여기는 반으로 나눠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매사추세츠가 되는 거예요. 보스턴 여기 있어요. 아니 보스턴 여기 있어요. 밑에 쪽에. 보스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얘가 여기 잘라지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되게 헷갈려요. 커네티켓이 왼쪽. 오케이. 커네티켓이 왼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바로 로드 아일랜드예요.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 커네티켓은 하트포드 커네티켓. 하트포드가 캐피털 주도, 여기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매사추세츠 주도는 오스틴. 자, 버몬트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뉴햄셔도 기억이 안 나고. 자, 이제 마지막 주. 메인 주예요. 메인 주는 어그스타. 자,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쭉, 한 여기, 이 중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올라와요. 얘는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얘가 메인주. 어거스타. 자, 이렇게 하면, 미국 지도 완성.